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현대차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 뉴욕 증시는 1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. 흐름을 좀 짚어주실까요?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1%대 이상의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. 이미 그 시장의 이제 우려와 좀 기대가 좀 교차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,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오면서, 물론 이제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지난 12월달에 전년 동월 대비 3.4%에서 3.1%로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, 시장의 예상치가 4%대를 하회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넘어선 부분, 그러니까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2%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그 마지막 인플레이션을 그 제어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은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좀 판단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.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이제 정책금리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는 이미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그 3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이제 그어왔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5월보다는 뭐 6월 정도에 좀 금리 인하가 시점 자체가 좀 계속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 금리는 이제 4.6%대까지 올라왔고 미국 벤치마크인 미국의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4.2%대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센티에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가는 일단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전월과 거의 동일한 3.9%로 유지가 됐고요. 이제 시장은 뭐 3.8이나 3.7까지 또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높게 나온 것이 좀 부담인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는 뭐 중고차라든가 신차 가격의 어떤 그 하락은 좀 지속이 됐습니다만 계속 그 문제가 됐던 주거비라든가 운송 운임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1월 달에 그 물가는 어떤 연준이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인내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배경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근원 물가 상승의 압력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제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 변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.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FOMC 회의, 그 다음에 미국의 1월 달 고용,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보면 좀 전반적으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뭐 지속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라는 점,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, 그리고 또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올해의 그 연준의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시장은 사실은 뭐 125BP나 150BP 정도를 보고 있고 연준은 사실상 75BP 조금 더 많이 잡으면 100BP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이 괴리가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드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괴리가 이제 좁혀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당분간 어떤 금융시장의 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일 것 같고요.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월 달에 이제 원래 25BP 인하할 거라는 확률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전만 하더라도 60% 70%대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 그게 지금 40%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이제 6월 달은 여전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 자체가 이제 70%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 에 대한 기대감 상반기에는 금리나 기대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3월보다는 5월 또 지금 5월보다는 6월 정도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그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과연 이제 미국채 2년물뿐만 아니라 이제 10년물 금리가 4.3%에서 상단을 만들어갈지 아니면 이전처럼 4.4라든가 4.5%까지 금리가
올라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물론 2월 소비자 물가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다시 이제 그 헤드라인 기준으로 3%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성에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뭐 속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끈적끈적했던 어떤 그 서비스 물가들, 주거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오름폭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상승률이 둔화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금년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